자, 이제 건축물의 건축이에요. 보세요. 첫 번째가 사전결정 신청입니다. 가보죠. 허가대상 건축물, 이거 허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셔야 돼.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줄 그시고,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사전 결정 신청 제도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전 결정 신청 제도는 어느 건축물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요거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검토를 어떻게 동시에, 그러니까 건축 관련된 거하고 교통 관련된 거를 동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알면 되고요.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무슨 면적이요? 대지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이 된다면, 누가? 허가권자가 환경부 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거기에다 한번 줄으면 돼요.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뭐를 하라고요? 협의를 해라. 그래서 아, 다른 거 몰라도 돼. 그냥 대지면적이 뭐 환경 뭐 이런 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사전 결정을 신청한 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받은 누가? 허가권자가 환경과 관련된 거니까 누구하고?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 환경 관서의 장과 미리 뭐하라는 거예요? 협의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넘겨보세요. 사전 결정 통지.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을 받으면 입지,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에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결정된 내용을 뭐해주라는 거예요? 알려줘라.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자, 이렇게 사전결정을 통지해주면 1번부터 4번까지 의제됩니다. 자, 후진 것만 의제해야 된다 그랬죠? 자, 개발행위 허가 의제되고요. 산지, 농지, 하천, 이렇게 산지, 농지, 하천 거기에다 동그라미 쳐놨을 거 아니야. 산지, 농지, 하천 좋은 거라고 후진 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은 다 그냥 사전 결정만 통지받아도 뭐 된다고? 의제된다. 자, 5번, 사전 결정 효력의 상실. 사전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의 효력이 뭐 된다고요? 상실된다. 됐어요? 그러면 사전 결정을 통지받았다라고 해서 건축 허가가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쓰신 것만 의제되지 건축 허가는 의제가 안 돼요. 그러면 사전 결정을 통지받으면 몇 년 안에 건축 허가 신청하라는 거야? 2년. 근데 2년 안에 건축 허가 신청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래요. 이번에는 건축 허가예요.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아유, 중요해. 이거 알아두는 거. 자, 줄겁니다. 건축물을, 건축의 동그라미, 대수선의 동그라미.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뭘 받으세요? 허가를 받으세요. 다만 예외, 21층 이상의 건축물. 출근하셨어? 자,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어디에다가? 특별시,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출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뭘 받으세요? 허가. 자, 요 21층 이상인 건축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형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형 건축물 그러면 몇 층 이상?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 10만 이상. 딱 알아두면 돼요. 자, 다만 연면적 10분의 3, 30% 이상을 증축해서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으로 되는 경우도 대형 건축물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창고하고 공장은 대형 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창고하고 공장 정도는 10만 이상 된다 하더라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고요. 자, 이번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입니다. 시장 군수는 줄그시고, 자, 일반 시장 군수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모아려면 허가. 지금 누가 허가 내준다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건축물의 용도규모 형태가 표시된 기본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줄그세요. 도지사에 뭘 받으라고요? 승인. 자, 누가 허가 내준다고? 시장 군수. 근데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줄 때 도지사에 뭘 받으라고? 승인. 그러니까 도지사는 허가권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 딱 알면 되는 거야. 1번 대형 건축물. 무슨 건축물이요? 대형 건축물. 이건 아시지? 자, 그러면 2번도 공부합니다. 이번에는 자연환경 수질보호, 거기다 줄그시고,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해서 누가 지정했어?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오염시킬 만한 건축물 건축은 함부로 허가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도지사에게 허가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층 이상?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됐어요? 자, 옆에 대상 건축물 나오죠? 일반 업무시설, 일반 음식점,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됐어요? 3층 이상이니까 무슨 주택이야? 공동주택. 단독주택일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위락, 숙박시설이다. 자, 이번에는 3번 주거환경, 교육환경 줄그셔야 돼. 이번에는 무슨 환경이야? 주거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이야? 예. 그러면 여기에서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허가 함부로 내주면 된다, 안 된다? 도지사에 뭘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시장 군수가 허가 내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교육 환경, 주거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건 규모와 상관이 없겠지? 자, 용도도 어떤 것만? 위락, 숙박시설이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허가 내줄 때는 도지사에 뭘 받으라고? 그래요. 자, 넘기세요. 허가에 거부해요. 허가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 줄그세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1번 정도만 압니다. 위락시설, 숙박시설인데 얘를 건축 허가를 해줘서 건축하게 되면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뭐하더라? 부적합하다면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 용도가 위락시설하고 뭐예요? 숙박시설이 뭐에 부적합한 거야?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부적합했을 때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허가 등의 제한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2번. 자, 장관님도 제한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제한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장관님은 장관님이니까 국토관리, 거기다 줄그시고 국토관리. 됐나요? 그 다음에 밑에 주무부 장관이 뭐하면? 요청. 맞잖아, 장관이니까. 요청하면 모든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와 건축 허가받은 건축물에 착공 제한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시도지사요. 시도지사는 무슨 계획? 지역계획. 줄그시면 되고, 대표적인 지역계획이 뭐야? 도시군계획. 이거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누구 거만? 시장, 군수, 구청장. 거기다 줄그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뭐 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밑에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모했다면, 제안했다면 즉시 장관에게 뭐 하세요? 보고.
그럼 보고받은 장관님은 제안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뭐 할 수 있다고 명할 수 있다. 맞아요? 자, 이번에 개정된 게 2번. 자,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의 뭘 듣고 의견을 들은 후 건축위원회 뭘 거치라고 심의. 그것 좀 알아두세요. 자, 허가의 제한기간, 제한기간은 몇 년 이내로 한다고 2년. 잘 알아두시고, 다만 1회 안에서 1년 범위 내에서 제한기간을 뭐 할 수 있어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건축허가의 최장 제한기간은 몇 년이다? 3년. 오케이. 옆에 허가의 제한 대상 중에 통보공고, 이건 뭐 뒤처리인데 한번 읽어드릴게.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목적, 제한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 대상 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상세히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허가권자에게 뭐 해주면? 통보를 해주면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지체 없이 일반인들에게 뭐 해주라는 거예요? 공고에서 알려라. 이건 너무 뻔한 거죠. 자, 허가의 취소. 다음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필요적 취소 사유, 이거를 잘 알아둬야 돼요.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허가받은 날로부터 몇 년? 1년. 동그라미. 허가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 내준 거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장의 신설, 증설, 업종 변경에 승인을 받은 공장이라면 몇 년이라고? 3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전용 허가나 농지전용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라면 몇 년? 2년.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하나 눈에 익혀다요. 자, 원칙은 허가받아서 공장 빼면 일반적으로는 몇 년 안에?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 돼. 안 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그 1년 안에 공사 착수했어. 근데 공사의 완료가 뭐하다? 불가능하다면, 공사의 완료가 뭐하다면? 불가능하다면 취소하여야 한다. 됐죠? 그거를 잘 알아두시면 돼요. 넘기세요. 자, 이제 허가 신청할 때 말로 하라고 서면으로 하라고. 예,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맞아요? 허가권자에게 뭐 해줘야 돼요? 제출. 그래서 허가권자는 허가를 했다면, 주로 며칠 내에 허가 내줄까? 어이, 어떻게 알았어? 허가를 하였다면 건축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뭐 해주라고요? 발급해줘라. 서면으로 알려줘라. 이런 얘기죠. 자, 원래는 건축물 건축 대수선할 때는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음에 경미한 건축물은 뭐만 하면?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 중요하네. 그쵸? 그리고 신고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외웁니다. 1번부터. 자, 이제 생활을 위한 거야. 바닥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내?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동그라미, 개축, 재축 동그라미.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로 이루어지는 증축, 개축, 재축은 생활을 위한 거다. 맞아요? 자, 뭐만 하라고? 신고. 다만 3층 이상인 건축물을 증축한다, 개축한다, 재축한다 이거죠? 이럴 때는, 자,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얼마 이내에 된다?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출구시고, 자, 이런 곳에서 생활을 위한 건축물, 조그만 건축물이겠죠. 자, 어떤 거냐 또 줄겁니다. 연면적 200 미만이고 동시에 몇 층 미만인 거?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에다 똥남치고요. 이러한 건축은 생활을 위한 거다. 맞아요? 뭐 없이 할 수 있다고?
허가 안 받고 뭐 한다고? 신고만 한다고. 그렇죠? 다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포함 제외, 제외. 그것까지 알아두시고. 3번.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즐기셨어요? 자, 요 건축물은 이 뭐 하는 거? 대수선. 동그라미. 대수선 하는 건 지역이 어디 있든 간에 생활을 위한 거다. 뭐만 하면 된다고? 신고. 요번에 4번.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이렇게 돼 있죠? 다 뒤에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수선. 수선의 동그라미.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 있죠? 요거는 생활을 위한 거다. 뭐만 하면 된다고? 신고. 자, 옆에 소규모. 이제 소규모는 경미한 거겠죠? 자, 외웁니다. 1번.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은. 그러니까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 건축법에서 소규모 건축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건축법에서 소규모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하야? 100 이하. 얘는 건축할 때 뭐만 하면 돼? 신고. 자, 높이를 늘리는 거 증축이죠. 근데 소규모 증축은 높이 3m 이하. 딱 줄거놓고 알아두셔. 높이 3m 이하의 증축은 뭐라고? 소규모 증축. 뭐만 하면 된다고? 신고. 그 다음에 자, 1번 보면 공업지역 찾으셨어? 공업지역에 줄그시고, 그 다음에 2층 이하인 건축물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뭐라면? 공장. 공장에다 동그라미. 그래서 자, 공업지역에 주로 공장 많이 건축하겠죠? 근데 소규모 공장이네. 자, 무슨 공장이라고? 52 공장. 무슨 공장? 52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이고 2층 이하인 공장. 52 공장은 소규모 공장이다. 뭐만 하라고? 신고. 우리 학원도 좀 있으면 모의고사 안 보나요? 봐요? 이번 토요일 날? 제가 강의하는 어느 학원은 어제 봤어요. 이거 나왔더라고? 신고 대상 하는 거 나왔더라고? 거기 문제에? 첫 모의고사에? 나왔더라고요? 네. 중요하다니까 이거? 외우라고. 외우세요? 네. 이거 나와서 틀리면 안 돼? 문장인지 아시지? 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험을 잘 봤어, 다들? 아유, 너무 잘 봤대. 공부도 별로 공부 안 해서 공법 어려운 것 같아갖고 성적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시험 모의고사 봤더니 여섯 과목 중에서 공법을 제일 잘했대. 되게 쉬웠대. 공법은 그냥 잘 맞췄대. 공법을 좀 잘했다는 얘기는 다른 과목은 다 20, 30점 맞았다는 얘기죠. 예, 공법만 45점 맞은 거예요. 처음 공부하면 다른 거는 다 20, 30점 맞아. 근데 예, 공법은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 공법은 그대로 나오는 거라 수업을 잘 들으면 몰라도 그냥 아 이건 것 같다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막 쳐요. 그래갖고 공법은 기본적으로 40점은 넘게 나와. 수업만 잘 들으면.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수업만 잘 들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40점은 맞아, 공법은. 근데 쉽다고. 그리고 내는 것도 맨날 똑같이 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잘한 이유가 건축법을 잘하니까 그래. 건축법을 잘하니까. 건축법 문제 봤더니 1번 문제가 다음 중 건축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거 찾으세요. 뭐 이런 거 나와. 참, 어이가. 누가 틀리냐고 그런 거. 용도 변경해서 꼭 나온다 그랬죠? 1번 문제 그거. 2번 문제 용도 변경. 3번 문제 건축 허가. 4번 문제가 이거 신고 대상.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일곱 문제 중에 다 맞춰버리는 거야 그거를 사람들이 건축. 이것만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그랬더니 진짜네. 뭐 딱딱 찍은 거지 뭐. 누가 틀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쉽다고. 그러니까 건축법을 잘하면 공법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같은 것도 안 보고 맨날 책만 보고 공부하니까 어려운 거야 얘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다 외우는 거니까 어렵지. 근데 모의고사 한번 봐봐. 이렇게 봐서 이렇게 보다 보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나와.
그냥 아 공법은 그냥 어 진짜 여기서 나오는 거랑 공법은 이렇게 그대로 공법은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어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어? 어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런 거구나. 뭐 한 모의고사 한 세 번만 보면 공법은 나오는데 영역은 다 끝났어요. 거기만 다다다다다다 공부하면 돼. 대신 그거를 잘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거 안 까먹으려고 계속 달달달달달 외워야 되고 10월 24일까지. 은행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공부하세요. 협의 대상 건축물 나갑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건축물 건축 대선하려면 허가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건 뭐하고 신고하고. 근데 국가 지자체가 건축 대수선한다 이거죠? 누가 한다고? 국가 지자체. 국가 지자체는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미리 뭐 하라고? 협의. 협의가 성립됐을 때 뭐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받은 거 신고한 것으로 본다. 맞잖아. 얘는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용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냥 나중에 뭐만 해주면 된다? 통보만 해주면 된다. 왜? 국가 지자체가 하는 거니까. 이해하셨어? 그래 넘겨. 허가받은 거 신고한 거 변경하려고 그래요. 허가받은 거 변경하려고 그래요. 변경하기 전에 뭐 받고? 신고한 거 변경하려고 그래요. 변경하기 전에 뭐 하라고? 그래 잘 안 해 그런 거. 그게 밑에 쭉 나온 거야. 이해하셨어? 우리 약속했지 그런 건 너무 쉬운 거라고. 네, 넘겨. 그러니까 빨리. 자, 이번에는 544페이지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갑니다. 이번에 하나 개정돼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건축 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하게 되면 사인이라 믿을 수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장기간 공사 현장을 뭐 해버리면? 방치해버리면 보기 흉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놔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옆에 허가권자는 줄겁니다. 연면적이 얼마 이상인 건축물 천에 동그라미 쳐놔요. 이게 바뀌기 전에는 5천이었어. 근데 강화한 거야. 지금은 이제 천 이상인 건축물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뭐를 할 때? 착공 신고를 할 때. 됐어요?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건축공사비의 몇 프로? 1%. 거기다 죽으시면 되지. 건축공사비의 1% 범위 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 예치금은 원칙 무엇으로 예치해야 될까? 그치. 공법은 무조건 되고 뭐라고 그랬어? 공법은 원칙 뭐라고 다? 어휴, 공부 열심히 했네. 다행이네. 공법은 무조건 되고 현금이야, 원칙. 이해하셨어? 근데 예외 보증서로도 할 수 있다, 없다? 그래, 있어. 있겠지. 항상 똑같아.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5번 본 거 설명해줘. 여러분, 여기 봐봐.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장기간 공사를 방치했어. 예치금을 예치했는데 장시간 공사를 방치했어. 그러면 허가권자는 한번 기회를 주지. 빨리 필요한 조치 취하세요. 이렇게 개선명령 내립니다. 근데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그자가 그 개선명령 내린 기간 안에 개선해요 안 해요? 싸가지 가만히 놔둔다고 대집행한다고. 대집행위에서 강제적으로 한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예치금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예치금 쓸까 안 쓸까? 당연하지. 공법이니까. 그치?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이분 잘하네. 그래 다행이에요. 예. 넘기세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만 알면 돼.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는 자는 누구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건축공사비의 몇 퍼센트 범위 안에서? 1% 범위 안에서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그 허가받은 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뭐 이런 자들이라면 예치하게 할까 안 할까? 어, 그렇지. 이제 우리는 다 알잖아.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이제. 그치? 이제 이심 점심. 뭐 이심 점심? 점심 먹고 싶네요. 예. 자, 이제 공법에 대한 논리만 알면 그런 건 얘기 안 해도 당당당 아는 거예요.
자, 가설 건축물 갑니다.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나오죠? 줄만 걸어놓으면 돼.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예정지. 끝이지. 그치? 여기 안에서, 자,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은 허가 대상이다. 건축물 취급을 받는다. 맞아요? 첫 번째 1번. 1번이 뭐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규정에 뭐 할 것? 적합할 것. 4층 이상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몇 층 이하일 것? 3층 이하일 것.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요건 갑니다. 1번 철근 콘크리트 조면 안 되죠. 왜? 나중에 사업 시행 예정일 몇 개월 전에? 3개월 전에 철거해서 원상회복해야 되니까 얘는 튼튼한 구조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맞아요? 오래 머물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존치 기간은 몇 년 이내? 3년 이내.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 설치를 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하셨어? 그래요. 그것만 알면 돼요. 요번에는 축조 신고 대상이에요. 축조 신고 대상은 줄만 걸으면 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 아닌 가설 건축물 있죠? 얘네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공작물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뭐 취급받는다고요? 공작물. 그 용도가 재해복구용이든 흥행용이든 전람회든 공사용이든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 아닌 가설 건축물은 다 공작물이야. 그래서 존치기간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서 존치기간 정해서 그거 축조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하라는 거예요? 신고해라. 됐죠? 자, 이번에는 옆에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나오나요? 자, 넘기세요.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며칠 전까지?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과 기간의 연장 여부 등의 사항을 알려줘라. 그래서 이제 30일 전에 기간이 만료된다라는 거 그 건축주는 알겠네요. 그러면 연장하려면 연장 허가나 연장 신고해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라면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신청하고. 맞아요? 예.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라면 존치기간 만료일 며칠 전? 7일 전까지 연장 신고해라. 됐나요? 좋아요. 잘했어요. 자, 옆에 건축물의 건축 절차. 뭐 건축주와 계약을 맺는다 뭐 이렇게 나오죠. 네, 건축물을 뭐 한다고요? 설계하고. 넘기세요. 이제 3번 착공 신고합니다. 허가받은 건축물, 신고한 건축물, 허가받은 가설 건축물의 건축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공사 계획을 뭐하라고요? 신고. 이게 착공 신고예요. 착공 신고는 언제 하면 돼요? 착수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착수하기 전까지만 착공 신고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착공 신고하고 난 다음에 공사해요 안 해요? 해요. 옆에 시공 나오죠? 네. 설계 도면대로 잘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게 밑에 5번 감리예요. 됐죠? 그리고 나서 넘기세요. 다 졌네? 뭐 했다고요? 다 건축했다고요. 그러면 554 뭐 받으라는 거예요? 사용 승합니다. 건축주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의 공사를 뭐 했으면? 완료. 완료에다 동그라미. 완료. 다만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했다면 동별로 사용 승인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완료에다 동그라미, 완료 보고서와, 자, 공사 완료, 완료, 완료에다 동그라미,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뭐 하세요? 신청하세요. 근데 우리 아까 협의 대상 건축물은 사용 승인 대상이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밑에 핵심 정리에 나온 거예요. 자, 사형 승인서 교부 갑니다. 허가권자는 사형 승인 신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내줘야 합니다. 됐나요? 자, 옆에 건축물의 사용입니다.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원칙은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고 나서 써라 이런 얘기죠. 근데 예외 1번 허가권자가 7일 안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미리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질 끝에 임시로 사용 승인을 했다면, 임시 사용 승인 받았다면 미리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됐나요? 좋아요. 넘기세요. 임시 사용 승인 기간 나오나요?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몇 년? 2년. 근데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안방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임시사용 승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 됐나요? 네. 넘기세요. 558 건축물의 유지관리 나와요. 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요 건축물 및 대지 및 건축설비를 법령에 맞게, 뭐에 맞게? 건축 법령에 맞게 유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기 점검, 수시 점검을 실시해라 이렇게 나오죠. 중요하진 않은데 한번 써주는 거예요. 이게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개정된 게 한 1년 전에 개정이 돼서. 소유자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렇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라면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읽어봐요. 사용 승인 받은 날을 기준으로 몇 년이 지난 날? 10년이 지난 날로부터 몇 년마다? 2년마다 한 번씩 정기 점검을 뭐하라는 거예요? 실시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용 승인 받아갖고 10년 동안은 정기 점검 해 안 해? 안 해. 하지만 그 날로부터 몇 년마다? 2년이 지날 때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되는 건축물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큰 건축물이야. 다중이용 건축물. 무슨 건축물이요? 다중이용 건축물. 2번에 보면 공동주택 얘기에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인 거?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있죠? 집합건물. 다만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물이라 하더라도, 됐어요? 주택법에 의해서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거 있죠? 이거는 관리주체가 잘 관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정기검사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이번에는 철거 갑니다. 철거하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한다고? 함부로 철거하면 안 되지? 철거 예정일 며칠 전, 7일 전까지 허가권자에게 철거 신고하라는 얘기고. 멸실됐어요? 여러분, 멸실된 거는 자고 일어났더니 없어진 거지? 네, 그럼 사후 신고지? 멸실 후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뭐하라고? 신고하세요. 철거 신고는 사전, 철거 예정일 며칠 전, 7일 전, 멸실 신고는 사후, 멸실 후 30일 이내. 맞아요? 네, 너무 쉽네. 이번에는 건축 지도원이라는 것도 한번 읽어드려 볼까? 허가권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위반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뭐하기 위해서? 지도하기 위해서 건축 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건축 지도원을 지정하는 자는 누구예요? 허가권자. 맞아요? 예. 건축 지도원이 하는 건 두 가지네. 위법한, 위반 건축물의 발생 예방하고 적법한 유지 관리 지도. 맞죠? 예. 아유, 됐어요. 우리 지도원 동무 아니에요? 예. 지도원 동무. 이렇게. 예. 자. 넘기세요.
건축물 대장 있나요 없나요? 누가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소유, 이용,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는 거 됐어요?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물의 건축물과 대지에 뭐가요? 현황이 적히더라. 맞아요? 이거를 적어서 관리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허가권자. 됐어요? 그래서 건축물에 관련된 표시사항은 어느 게 우선한다? 건축물 대장이 우선해요. 맞아요? 근데 등기부에도 건축물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도 표시사항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건축물 대장의 표시사항을 기반으로 등기부 건축물 표제부 있죠? 그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데 그게 바뀌었어. 그러면 허가권자는 누구에게? 등기 소장에게. 건축물의 표시사항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등기부도 이렇게 바꿔서 기재하세요 라고 뭐하라고? 촉탁해야지. 이런 거 공시법 시간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근데 신규 등록일 때는 등기부가 있다고 없다고? 등기부 없어? 신규 등록일 때는 등기부 없는 거죠? 네. 그럴 때는 등기 촉탁 대상이다 아니다? 이런 것도 한번 우리 공법 시간에 나온 적이 있다? 시험 문제에? 아유 등기법 몇 문제 나온다고 이런 걸 우리 공법에서 내고 지랄이야. 그래 안 그래요? 창피해 죽겠어 아주. 아 짜증나. 그래서 여러분 신규 등록할 때 우리 공법에서는 그걸 신규 등록이라고 하잖아. 걔네들은 처음 원시 취득한 걸 등기할 때는 걔는 무슨 등기해? 소유권 보존 등기해.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꼭 첨부해야 되는 게 있어. 대장을 꼭 첨부해야 돼. 왜? 표시사항은 대장을 중심으로 가는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소유권이 어떻게 발생됐는지에 대한 입증사유 있지? 요거를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 거야. 등기법 시간에 그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 아유, 그래, 오죽하겠어. 좀 골고루 공부 안 한 티그를 그냥 아주 그냥 팍팍 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줬어. 좀 아는 척 좀 하려고. 나는 공법을 강의하지만 등기 지적도 잘한다라는 거 알려주려고. 아유, 자요.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드릴게. 네. 지금까지가 되게 중요해. 여기에서 7문제 중에서 몇 문제가 나와? 4문제가 나와. 그런데 이번 모의고사에서 봤더니 여기에서 5문제 나왔더라고. 어느 학원에서 본 모의고사를 봤더니 여기까지 7문제 중에서 5문제 나왔어. 그 다음에 문제가 용적률 계산하는 거 나왔고, 아이고 층수 나왔고, 그러니까 7문제 다 맞히지. 그러니까 뭐 에휴 누가 50점을 못 넘겠어. 공법 첫 모의고사라도 그렇게 나오니까. 자 보세요. 그냥 쉬워 너무나. 자 건축법은 건축물에 관련된 법이에요. 맞아요? 건축물은 대지지? 여기 필지라고 그랬지? 예, 이제 배웠으니까 대지에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인데 뭐가 있어야 돼? 지붕 꼭 있어야 돼. 지붕 없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지붕이 있는 게 기둥이나 뭐에 의해서? 벽에 의해서 이렇게 정착된 구조물이면 건축물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딸리는 시설물은 지붕이 없어도 건축물이 된다는 얘기고요. 또는 자, 요 토지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축법상 대지는 지하나 어디도 해당된다. 고가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차고 창고도 뭐가 된다? 건축물이 된다. 그거를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근데 건축물이면 원래 건축법 적용받아야죠. 근데 건축물이지만 적용이 배제되는 건축물이 있더라 없더라. 그 앞잡다면 고, 절, 문, 컨 이렇게 외웠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철도 관련 시설, 지정, 가지정, 문화재,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 이런 거는 건축물이라도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이러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대지라고 하는데, 대지는 필지를 얘기한다. 됐어요? 그래서 필지 하나에, 하나의 대지로 봐서 여기에다 하나의 건축물을 짓는 게 원칙이다. 1필 1대지가 원칙인데 건축법에서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 없다. 그 다음에 필지의 일부를, 한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죠. 됐어요?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은 이러한 대지 위에, 이러한 대지 위에 건축물을 모아놓는 행위, 건축하는 행위에 건축법은 적용된다. 됐어요? 건축물을 뭐를 건축하는 거야?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건축 안에는 대지가 바뀐다 안 바뀐다? 대지는 건들면 안 돼? 건축은 뭐와 관련된 거야?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지. 그래서 대지 위에 주된 건축물을 짓는다? 뭐라고? 신축. 대지 위에 뭐를 짓는다? 주된 건축물을 축조한다? 뭐라고? 신축. 이해하셨어?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아무거나 늘리면 뭐라고? 증축. 건축물과 관련된 걸 뭐 하나 늘리면 증축. 맞아요? 철거했어. 종전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면 개축. 멸실됐어. 종전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면 재축. 이해하셨어? 그래. 이전도 있는 거지. 이전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해 안해. 안해. 주요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지. 대지가 바뀌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그냥 그 개념 속에서 알면 되는 거야. 그게 무슨 행위야? 건축. 그 다음에 대수선 행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수선 행위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있지? 주요구조부. 바지 보내주기. 바지 보내주기. 주요구조부 등의 구조를,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건드리는 게 대수선이야. 그래서 주요구조부를 증설 해체하면 대수선. 그쵸? 수선 변경하는 게 대수선이 되려면 내력벽은 30제곱미터 이상, 기둥보 지붕틀은 각각 3개 이상 수선 변경해야지 대수선이고. 맞아요? 자, 방화벽 만들려고 그래? 방화구역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대수선이야. 방화벽, 방화구역 만들려고 그래요? 대수선이라고. 증설해체 수선 변경해도 대수선이야? 그냥 방화벽, 방화구역 만들려고 하면 뭐라고? 대수선 이렇게 알면 돼. 방화벽, 방화구역, 대수선.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주계단 주요구조부 맞지? 근데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들어가잖아. 그러면 대수선이야.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면 뭐라고? 대수선. 이번에는 건축물의 외부 형태 변경하는 거잖아. 꼭 무슨 지구에서? 미관지구에서 해야 돼. 꼭 무슨 지구에서 해야 돼?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 변경하는 거, 담장 변경하는 거 대수선이야? 색채 변경은 대수선이라고 아니라고? 잘했어. 그래. 잘했어.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려고 하는 사인이 있어. 맞아요? 네. 이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건축주라 그래. 일반 사인은 함부로 건축 대수선 할 수 있다 없다? 하지만 하려면 뭐 받아서 해? 허가 받아야 되는데 봐봐. 대지가 뭐야? 필지잖아. 그러니까 원칙적인 허가권자가 누구라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어야 되겠지. 필지니까. 이해하셨어? 그래서 말로 서면으로 신청서에, 맞아요? 설계도서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이거 해서 허가를 신청해,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주로 며칠 안에 15일이에요. 15일이야 주로. 안에 검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게 건축법이나 또는 관계법령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심사해서, 맞아요? 여기에 적합하면 반드시 허가를 내줘라. 무슨 행위라고? 지속 행위야. 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적합하면 반드시 허가를 내줘야 되는 무슨 행위라고? 지속 행위. 이렇게 허가를 내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봐. 일반적으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인데 특별시하고 어디에서? 특별시하고 어디에서? 광역시에, 광역시에서 무슨 건축물? 대형 건축물. 대형이면 몇 층 이상?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는 10만 이상. 에이, 또 이거 모르네 또. 이거 외워야 되는데. 빨리 외워 지금. 여기요. 앞에서 찾지 말고 외워. 여기 써주잖아. 그 써놓은 거 보고 줄 걸어놨는데 못 외웠으면 이제 이거 써줄 때 외우면 되지. 내가 책에 줄 걸어놨나? 이거 확인할 필요 있어 없어? 외워요. 대형 건축물 몇 층 이상? 연면적 합계 21층 이상, 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 뭐라고? 외우셨어? 다만 창고하고 공장은 포함 제외. 이게 계속 시험 문제 나왔어. 알면 돼. 이거를 특별시 광역시에다 건축할 때는 누가 허가권자라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라고. 이해하셨어? 그러면 일반 시군 있어 없어? 자, 일반 시군에서 대형 건축물 건축한대. 맞아요? 누가 허가 내줘야 돼?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주는데. 맞아요? 도지사는 허가권자다 아니다? 아니야. 대신 그냥 막 허가 내주면 돼 안 돼?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 뭘 받아서? 승인 받아서 시장, 군수가 허가 내주라는 거예요. 아셨어? 근데 도지사의 승인받는 게 대형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또 몇 가지 더 있었지? 여기 한번 봐.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돼. 수질을 보존해야 돼. 이거 둘 다 뭐 자연환경 보존하는 거지? 이렇게 하겠다고 도지사가 지정한 구역 있어 없어? 이런 곳에서 시장, 이런 곳이라도 허가는 누가 내죠? 시장, 군수가. 근데 그 자가 자연환경 수질을 오염시키는 건축물 함부로 허가 내주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자연환경 수질 오염시키려면 일정 정도 커야 돼? 안 커야 돼? 그래서 몇 층 이상? 3층 이상이거나. 됐어요?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거 있지? 이런 거 건축물 허가 내줄 때 뭐 받으라는 거야? 도지사 승인 받으라는 거야? 자, 이런 게 어떤 거야? 3층 이상이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위락, 숙박시설 같은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여기 대전 광역시에도 여기 계곡 같은 거 좋은 데 있나 없나? 어디야? 어디? 무슨 산이요? 아, 동학산? 동학산 거기? 동학사. 사찰. 동학사 가는 그 길에 이렇게 환경 좋아 안 좋아? 물도 많이 흘러 안 흘러? 그치? 근데 거기 환경 보존해야 돼 안 해야 돼? 누가? 광역? 여기는 광역시라 안 되는구나. 여기는 광역시라 안 되네. 예를 들면 광역시는 안 되잖아. 그거는 다 광역시장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공주시예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야지. 왜 자꾸만 헷갈리게 모른다고. 자, 봐요. 공주시장, 거기에는 충청남도 도지사가 야, 여기는 환경 보존해야 돼. 그러니까 시장군수 너 함부로 허가 내주지 마.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그쪽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있어요, 없어요? 원주민들한테는 특혜를 준다, 항상 공법에서는. 기득권자한테는 특혜 줘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원주민들은 거기에 관광, 여름만 되면 계곡물 찾아오는, 놀러오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고라 같은 거 설치하고 음식점 해, 안 해? 그런 데서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그게 일반 음식점이잖아. 그쵸? 그런 거 원주민들은
그 원주민들에 한해서 그런 거 허가받아서 지을 수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그거 함부로 허가 내주라고 내주지 말라고. 그거 내줬다가는 물 오염되잖아. 그러니까 공주시장이 그런 거 일반 음식점 같은 거 허가 내주려면 맞아요? 자, 도지사에 뭘 받으라고? 이런 정도, 이런 정도의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 시설. 그런데 사람들 숙식하기 위한 숙박시설 이런 것도 있어 없어? 있고 술 마시기 위한 위락시설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런 거 할 때 도지사에 승인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근데 이번에는 주거 환경이야. 무슨 환경? 주거 환경하고 무슨 환경? 교육 환경을, 주거 환경하고 교육 환경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고 도지사가 지정한 곳이야. 그러면 주거 환경,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은 일반 음식점, 이런 게 주거 환경 이런 거에 나쁜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지. 미치는 건 뭐야? 위락시설, 숙박시설. 크기하고 상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런 데라면 꼭 어느 것만,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에 대한 허가를 내주려면 도지사에 뭘 받으라는 거야? 이해하셨어? 이게 이런 얘기야. 사실 알고 나면 되게 쉬운 건데. 자, 그냥 외워. 이해하셨냐고? 네. 그래요. 잘했어요. 됐죠? 예.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입법이나 관계법령에 적합하면 허가 내주라 그랬잖아. 근데 그게 위락시설이다? 그게 무슨 시설이야? 위락시설이고 숙박시설이야. 입법에 적합해요? 안 적합해요? 적합해. 적합하다고. 위락시설, 숙박시설인데 입법이나 관계법령에 적합해요? 그럼 원래 뭐 내줘야 돼?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허가를 내줘서 얘를 건축하게 되면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부적합해. 나쁜 영향을 미쳐. 그러면 입법, 관계법령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뭐를 거쳐서?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권자는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 없다? 허가 안 내줄 수도 있다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냐고. 이해하셨어? 그래. 그 다음에 또 여기 봐봐. 추가적인 공익을 위해서라면 허가권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해. 국토부 장관님도 제한할 수 있고, 누구도, 시 도지사도 제한할 수 있어. 장관님이니까 국토관리상 맞아요? 다른 장관이 요청 맞잖아. 시도지사가 국토관리상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지역계획상. 대표적인 지역계획이 무슨 계획이야? 도시군 계획. 이런 얘기잖아. 이거상 필요하다면 장관님은 모든 허가권자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것까지 제한할 수 있어? 맞아요? 시도지사는 누구 것만? 시장, 군수, 구청장에. 맞아요? 허가권하고 허가받은 건축물에 착공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 거 제한했잖아. 그러면 즉시 보고해야 돼. 누구한테? 장관한테. 근데 장관은 보고받았더니 너무 지나쳐. 그러면 뭐를? 해제를 뭐 할 수 있다고? 명령할 수 있다. 이해하셨어요? 자, 이렇게 제안할 때는 주민의 뭐를 듣고? 이거 새로 생겼다 그랬지? 네.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제안해. 이렇게 제안할 때 제안기간은 2년 이내. 제안기간은 몇 년 이내? 근데 이례 안에서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이게 건축허가 등의 제한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이거 꼭 알아두셔. 좋아요. 허가 받았어. 그러면 공사 착수해야 돼? 안 해야 돼? 몇 년 안에? 몇 년 안에? 1년 안에 착수해? 안 해? 그러면 취소하여야 한다. 1년 안에 착수했어.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줘봤자 공사 완료가 뭐하다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이해하셨어? 그럼 그자가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러니까 착수하기 전에 뭐 하라고? 착공 신고하라고. 뭐 하기 전에? 착수하기 전에. 건축주는 착공 신고하는 거야? 이해하셨어?
이렇게 하라고. 됐죠? 근데 원래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을 내면 뭘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건 뭐 한 건? 경미한 건 무슨 신고? 건축 신고를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그치? 그게 연면적의 합계가 쉬운 것부터가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 100제곱미터 이내인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 뭐만 하면 된다? 신고.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높이 얼마 이하? 3m 이하에 뭐라면? 증축은 소규모 증축 뭐하라고? 빨리 외워. 이거 되게 중요해.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외웠지. 공업지역. 무슨 지역? 공업지역에서 무슨 공장? 52공장. 52공장은 소규모 공장 뭐 하면 된다고? 신고. 빨리 외워. 지금 이거 쓰지 말고 외우라고. 2개월 전에도 우리 지금 2개월도 안 됐어 건축법은. 그래 안 그래요? 미리 하는 거니까. 그쵸? 외워야 돼 이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요거는 소규모잖아. 생활을 위한 거야. 자, 바닥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85제곱미터 이내에 뭐라고? 증축, 개축, 재축. 증축, 개축, 재축. 3층 이상인 건축물은 이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이 연면적의 얼마 이내여야 돼? 10분의 1. 맞아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네. 그럼 여기 원주민들 농어가 주택 같은 거 지어야지. 크겠어? 작겠어? 작겠지. 그러니까 연면적은 200 미만. 동시에 몇 층? 3층 미만. 미만, 미만이야? 자,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은,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은 생활을 위한 거지. 네, 뭐만 하면 된다고? 신고. 이번에는 이 지역 필요 없어.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층수는 3층 미만인 건축물이 있어?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 이러한 건축물에 뭐라 하면? 대수선은 경미하다. 생활을 위한 거다. 뭐 하라고?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 경미하다. 생활을 위한 거다. 뭐 하라고? 신고. 외울 수 있겠냐고 이거? 외울 수 있겠어요? 좀 외워둬요. 자, 신고했으면 몇 년 안에 착수하라고? 얘도 1년이야? 근데 1년 안에 착수해? 안 해? 안 하면 신고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맞아요? 네. 국가 지자체가 건축 대수선한데 허가받으라고 신고하라고? 뭐 하라고? 협의하라고. 뭘 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 이분은? 협의하라고요. 협의가 성립됐을 때 허가받은 거 신고한 것으로 본다. 맞아요? 신고했어도 얘 1년 안에 착수하는지 봐야지. 착공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됐어요? 근데 협의 대상은 착공 신고해야 안 해? 규제 대상 아니라니까. 이해하셨어?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예. 근데 이번에 가설 건축물 알아요? 무슨 건축물? 가설 건축물은, 자, 건축 허가 대상이 있어. 건축 허가 대상이라면 건축물이라는 거 아니야? 맞죠? 이제 이렇게 허가 대상 이렇게 얘기할게. 여기는 딱 한 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야. 어디라고?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안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지. 여기에 적합해야 되겠지. 3층 이하여야 되겠지. 얘 나중에 사업하기 전에 철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주면 돼, 안 돼? 얘는 몇 년 후에 하는 거야? 3년. 그러니까 존치 기간은 몇 년 이내? 3년 이내. 새로운 간선 설비 설치하면 돼, 안 돼? 분양을 목적으로 하면 돼, 안 돼? 끝! 이거는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맞아요?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가설 건축물은 축조 신고 대상. 재복구용이든 공사용이든 흥행용이든 농업용이든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 다 공작물 축조 신고하는 거야. 이해하셨어? 얘도 존치기간은 몇 년? 3년 이내. 그러면 존치기간이 거의 다 돼가겠네. 자, 그러면 대각이 만료되는 날 며칠 전에, 3일, 30일 전에 누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야, 존치기간 다 돼간다. 알려주라고. 그래서 연장하려고 그래? 뭐 하려고 한다고요? 연장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기 허가받은 거 있죠?
존치기가 만료 며칠 전, 14일 전에 연장 허가. 맞아요? 자, 축조신고 대상 있죠? 존치기가 만료 며칠 전, 7일 전에 연장 신고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지난번 모의고사 엊그제 봤다고 그랬죠? 이거 나왔더라고 이거. 이거 참 어이가 없어갖고 누가 틀려 이걸? 누가 틀린다고? 누가 틀려 이거? 누가 틀린다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있어요 없어요? 얘도 건축물이지? 그럼 얘도 착공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공작물은 착공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됐지? 그래서 다 끝났어. 공사가 못했다고? 그러면 누구는? 건축주는? 자, 나 그 건축물 써도 돼요? 사용 승인을 신청해라. 누구한테? 허가권자에게. 맞아요? 말로 서면으로? 공사가 완료됐으니까 완료보고서 됐어요? 완료도서 첨부해서 해라. 맞아요? 근데 다 못하고 동별로 끝냈어. 그러면 동별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자, 그러면 며칠 안에 7일 안에 뭐 하라고? 검사하라고. 맞잖아. 검사해야 되잖아. 잘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 좀 이따가 검사 받기 위해서 이번에 모의고사 보는 거야. 운영인지 알아요? 검사해서 합격한 거에 대해서만 사용 승인서를 뭐 해주라고? 교부해줘라. 그래서 이거 받고 써야 돼? 근데 예외로 뭘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미리 쓸 수 있다 없다? 근데 임시 사용 승인가는 몇 년? 2년 이내다.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어. 왜 없어? 대형 건축물 안방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 연장할 수 있다고 없다고? 횟수나 기간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지. 그냥 연장할 수 있다고 그런 거는. 이해하셨어? 지금까지 배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네. 근데 이렇게 허가를 신청하면 이법이나 관계법령의 적합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잖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맞아요? 경미한 건 상관이 없지. 신고만 하면 되니까. 근데 허가를 할 때 이렇게 많이 따져봐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맞아요? 그자는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내가 이러한 대지에다가 이러한 용도의 건축물을 이러한 규모로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 내줄 수 있는 범위가 어떤지 좀 미리 결정해 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게 뭐라고?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사전 결정 신청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뿐만이 아니라 도로 이런 거 있지? 이런 거와 관련된 심의도 같이 신청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고. 사전결정 신청을 딱 받았더니, 시장군수구청장이 딱 봤더니 이 건축물 지으려는 게 좀 규모가 커서 환경영향평가 이런 협의 대상이 돼. 그러면 누가? 허가권자가 환경 관련된 장들 있지? 그 자들하고 그거 협의해 주라고. 그래서 야, 네가 지으려는 그 건축물 이러한 용도 이 정도의 규모로 짓는다라고 하면 허가 내줄 수 있어 라고 결정을 해서 이거를 알려줘 이자에게. 이렇게 그러면 사전, 아, 내가 이 대지에다가 이런 용도의 건축물을 이런 규모로 지으면 허가 내준다고 결정해 준 거 아니야. 그 결정만 받아도 하천 산지 농지 이렇게 후진 것들 못 된다고. 의제돼. 근데 건축허가는 의제돼 안돼? 안돼. 그러면 사전결정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뭐를 하라고? 허가를 신청하라고. 그러면 군소리하지 않고 허가 내주겠다고. 이해하셨어요? 근데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해 안해? 그러면 사전결정 효력은 상실된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 허가 받아서 건축물 지었어. 그럼 예정대로 계속 공사를 해야지. 만약에 착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면 허가 내준 거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근데 불가능한 게 아니라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건축을 착공을 했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공사를 중단했어. 중단하고 오랜 기간 동안 그냥 방치해놔. 그러면 보기 좋아 위험해 안 위험해? 보기 안 좋고 위험해. 그러면 그렇게 중단을 하려면 그 사람은 그러한 미관 개선이나 안전조치 취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 없어? 있다 이거야. 믿어 못 믿어? 못 믿으니까 너 그러면 건축공사비의 몇 프로를? 1%. 뭘 또 10%야 건축물 1%야 1%. 깜짝 놀랐네. 뭐 10%야 10%는 그렇게 많은 걸 내? 1%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없다고? 근데 걔네가 진짜 이런 문제가 생겼어. 이런데 만약 가봤잖아. 어렸을 때 공사 중단돼갖고 폐허처럼 된데 갔잖아. 가갖고 껌 씹으면서 어? 눈 깔아 막 이러면서 애들 막 때렸잖아. 거기가 아주 그냥 위험하다고 그런 조치를 안 해놓으면 그래 안 그래? 껌 씹고 무릎 때리는 사람이었어? 아니면 고개 숙이고 왜 그래 이런 사람이었어? 뭐 이런 거 생각나 안 나? 났으면 좋겠어. 이런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맞아요? 예, 개선해라 명령 내린다고. 근데 그 사람이 개선해 안 해? 그럼 대집행위에서 강제할 수 있다고 없다고? 그리고 예치한 금액 쓸 수 있다고 없다고? 그게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야. 이해하셨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배운 거 7문제 중에서 4문제가 꼭 나오는 거 용어 정의부터 여기까지 한 거야. 이해하셨어? 그래서 이제 사용 승인 받아서 뭘 받아서? 사용 승인 받아서 사용하잖아. 그럼 처음에 사용 승인 받아서 쓰던 용도 있어 없어? 근데 이 용도를 중간에 내가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그래. 이게 무슨 행위라고? 용도 변경이야. 그러니까 이 용도 변경은 이거 바꾸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이 아니고 착공신고나 사용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하셨어? 근데 이거 바꾸는 거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산, 전문, 연교, 근주, 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자동차 관련 시설 맞아요? 여 산에 뭐 있다고? 묘지하고 장례식장하고 운수시설 있다고? 맞아요? 영구차 지나가는 거 보면 영구차 지나가는 거 보면서 침 뱉고 10번 깽깽이 하면 그날 운수 대통한다고 그러잖아. 산에 뭐 있다고? 묘지 장례식장 그거 보고 깽깽이 뛰면 뭐 한다고? 운수 대통한다고. 이게 다 어디에 있다고? 그래. 문화집회시설에 뭐 있고 위락시설, 종교시설, 관광, 휴게시설, 영업시설군에는 판, 운, 숙, 다 가진 파는 숙이 맞아요? 교육 및 복지시설에 뭐 있다고? 의료시설, 여기에 교정 및 군사시설 맞아요? 위, 아래 같은 시설군 변경신청 이해하셨어? 근데 같은 용도 정신병원을 무슨 병원을? 정신병원을 종합병원으로 용도 변경해. 같은 용도에서 바꾸는 거지 의료시설. 이럴 때는 어느 것도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이해하셨어? 이게 용도 변경이야. 이해하셨지? 근데 봐봐 원래 용도 변경은 이런 거 안 받아야 되잖아. 근데 허가 대상 신고 대상이야. 근데 바꾸는 용도 변경이 있지?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100제곱미터 이상이야. 그러면 허가 신고받아서 허가받고 신고해서 이렇게 용도 변경 이거 바꿨다고? 그러면 이 바뀐 용도로 사용해야 돼? 안 해야 돼? 하기 전에 이거 받으라는 거야. 뭐 받으라고? 함부로 쓰지 말고 원래 용도 변경은 이거 적용 안 되는데 이런 거면 이거 받아서 쓰라고. 그냥 쓰지 말고.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해야 돼. 누가 설계한다고? 건축. 그럼 용도 변경 설계는 건축사가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아니지. 건축허가 신고 대상 아니니까 얘는. 그치? 근데 허가 대상이야. 무슨 대상이야? 허가 대상인데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야. 그러면 그 설계는 누구만 하라고? 건축사만 하라고. 이거를 준용한다고 그럴 때 한해서. 이해하셨어?
시험 문제 꼭 나온다. 예능 꼭 나와, 용도 변경은. 이거 중계에서도 잘 알아둬야 돼. 이해하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 이 정도 있죠? 무조건 되고, 일곱 문제 중에서 몇 문제 나오니까? 네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를 잘 공부해 두라고. 이해하셨어?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해하셨지? 네, 그래요.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571페이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